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된 성도,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잡힘을 받아가지고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썩어져 가는 것 같고 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것 같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망해지고 없어지고 쓰러져 가고 내 인생 이게 뭐야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삼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딱 잘라서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삼손이 시작이 사사들 중에 사사기에 13명 사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사들 중에 삼손은 출생부터 아주 대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출생부터 아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잘 시작했지만은 오늘 21절에서 삼손의 사역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신앙을 점수받아서 잘 자랐지만은 그 사역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이 났냐면 마지막 장면이 두 눈을 뽑혀버리고 그다음에 손에 놋줄로 묶여가지고 그냥 줄도 아니고 놋줄로 묶여가지고 그 이방인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이 삼손의 사역은 인생도 완전히 끝이 나버렸고 사역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에 우리 한국성경은 그냥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지만요. 그게 뭐 영어성경에 보면은 But! However!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맥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권지로 바치라고 했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저 반대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는 이것을 간단하게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헐 대박.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죠? 이게 요즘 젊은 애들로 세자로 할 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헐 따라해보세요. 헐 대박. 제가 설교하다가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받고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박이 터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삼손의 무대는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봤지만은 정말 삼손처럼 하나님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하나님 내 손이 묶여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난 것 같지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나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우고 다시 살아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가 세 가지로 삼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우고 눈이 뽑
시키고 두 손이 노줄에 묶여가지고 이방인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삼손은 비로소 이때까지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의 근원이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28절 우리 사사기 16장 본문의 28절 보니까요. 삼손이 눈이 빠진 채 손이 묶인 채 그 이방인들 앞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삼손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깨닫게 하셨어요. 눈을 뽑아서라도 두 손을 넛줄로 묶어서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삼손의 얘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특이하게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그를 감동시키사 여호와께서 큰 권능을 주시사 여호와께서 크게 감동하사 세 번이나 하나님이 삼손이 사자와 싸울 때도 사자를 넘어뜨릴 때도 삼손이 턱뼈를 가지고 수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과 싸울 때도 삼손이 싸울 때마다 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머리털이 있는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감동을 주사 여호와께서 큰 권능을 주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손은 매 순간순간 삼손은 일을 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위해서 지켜주셨어요. 삼손의 탄생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는 나실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제도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자 내가 뭐 평생이 아니라도 돼. 평생이라도 되고 한 기간을 정해도 되고 나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말은 곧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나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나신인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삼손은 나에게 바쳐진 자입니다. 내가 삼손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실은 삼손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삼손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삶이 그 나실인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한 하나님도 내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여섯 번을 올라갔다 광야에서 산에 올라갔다 내렸다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 주셨고 복음을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600여 가지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절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삼손에게 나실인이라는 법을 지어주셨지만은 삼손은 그 몸을 통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쓰였습니다. 삼손은 율법밖에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자, 나실인이 없이는 안 됐었어요. 그러나 나실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고, 그 하나님을 섬겼었어야 됐습니다. 그 힘의 근원, 나실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나실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삼손이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법은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어쨌든지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도 우리가 과연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큰 율법,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은 더 힘들었어요. 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법 앞에 가서 거기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음하는 것 없이는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날마다 주를 왜 찬송하냐면요, Every day, every hour, let me feel thy cleansing power. 매일 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한 사람. 할렐루야!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만 있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법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삼손도 나실이라는 그 법만 지켰기 때문에, 머리털만 붙어있으면 되는 자였기 때문에 삼손의 삶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은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후에야,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 앞에 선 후에야 나에게 나실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나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들릴라 자기 아는 여자한테 어디서 당신 힘이 그렇게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나는 머리털이 뽑히면 나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죠. 얼마나 어려서 그랬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내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 여호와여,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도 자칫하면 나는 은혜 받았다는 그 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끝난다는 그 법만 가지고, 또 새로운 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주일 잘 지키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십일조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새 교회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법이 또 생기는 거예요. 늘 법은 수시로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법만 가지고 있으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는 타락하게 되는 거. 성도들이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경주를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이 싸운 그 싸움, 선한 싸움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경주를 마쳤다 그랬어요. 내가 이 경주를 그 싸움의 그 코스 그 레이스 경주를 여러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삼손은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삼손에게 동역자가 생겼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일하는 자가 생겼어요. 26절에 보니까 삼손이 눈이 빠졌어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으니까 혼자 못 걸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의 손을 의지해서 나온 거예요. 삼손 마음에 결심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영혼을 그 주의를 감당하리라. 근데 그 일을 혼자 못해요. 눈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삼손, 끌려나온 삼손. 내가 이 지붕을 하나님 힘을 주시는 기둥을 내가 무너뜨려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근데 이거 혼자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손을 수종들은 어린아이에게 삼손이 그 중요한 순간에 부탁합니다. 얘야, 이 지붕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좀 의지하게 해달라. 내가 힘이 주구나. 내가 좀 기댈 수 있도록 지붕을, 기둥을 좀 찾아라. 손님이 안 찾아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들에게 동역자, 함께 일할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의 사역에 머리가 잘리기 전에는 삼손은 늘 혼자 움직였어요. 심지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나오냐면 15장에 얘기해 보면 삼손이 여자 하나 가지고 아니 이런저런 사건이 생겨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도 혼자서 여자 뭐 나라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빼앗겼다가 화가 났다가 그래 블레셋 사람들 싸워가지고 삼손이 큰 일을 일으켜요. 여우 꼬리를 여우를 300마리 혼자 잡아가지고 거기에 꼬리에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어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저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이 유다를 치러 올려온 거예요. 그 유다인들이 막 보니까 여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너희들 우리 가만히 있다 왜 우리한테 공격하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삼손이 이렇게 했어. 내가 우리가 삼손이 우리한테 했으니까 나도 오늘 우리도 이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3천 명을 그러면 3천 명이 적은 숫자니까 3천 명이 삼손에게 가서 야 삼손 너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다. 내가 너를 붙잡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전군에 갖다 줄 테니까 너 힘 세지 않니?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잖아. 일단 우리 그런 척이라도 할 테니까 같은 편에 3천명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갖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혼자서 일을 치고 혼자 다 했기 때문에 그 제가 보니까 그 3천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니다. 기도하는 300명 가지고 죽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그 3천명 가지고 힘을 합했으면 얼마나 싸울 수 있었던데 삼손은 함께 일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은 그 옆에 하나님을 돕는 자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돕는 자가 있어도 돕는 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부 엑스트라 같아요. 나 혼자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주인공으로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주인공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만 나는 거예요. 주인공들 사탐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참 그 대단한 삼손이 그 어린 소년의
내게 마지막 사명에 그 사회를 앞두고 얘야 날 좀 도와주렴. 그 아이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삼손은 머리가 잘리고 손이 묶여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삼손은 비로소 싸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가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것을 심어 보여주셨어요. 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세상들을 도말하셨어요. 원수를 한 번에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대답이 분분하겠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죽음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무기가 남아있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손이 묶여도 삼손은 마지막. 그래서 30절에 삼손이 소리 지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할 때는 살고자 하고 살려고 발버둥 쳤고 살려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안 되면 죽음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천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간증.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자를 얻게 되어 그들과 함께 삼손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일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하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어요. Jesus never fail.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절대 fail하지 않으십니다. 안 되면 눈을 뽑아서라도 안 되면 내 손을 묶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전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을 부르신 게 하나의 스토리지만 또 the other story 하나의 또 하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삼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삼손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 삼손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